안녕하세요. 전홍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70일의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복되지만 계속 보다 보면 개념화되고 종말에 관한 그런 성경적 확신, 자신감, 믿음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단, 성경에 가깝게 성경적으로 알아나갈 때입니다. 7일에, 62일에, 그 다음 기일가 끝나면 십자가 사건이 있다 그랬고, 예수님 사건, 그 다음 교회시대, 이거는 갭이죠. 이제 갭, 그러면 갭 자체가 간격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성경의 원뜻에서 조금 멀다,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7년 대환란 마지막 한일에 이렇게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러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이들은 프랑스 대통령이다, 미국 대통령이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올렸지만 이슬람권인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권에서 나온다. 이렇게 다양한 뭐 있습니다. 어쨌든 3년 반 대환란기는 후 3년 반이다. 이때는 평화 시기다. 자,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이제 떠오르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런 이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라는 거지, 이것을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알아야만이 성경을 읽고 또 누가 이야기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제가 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7일에 62일에 주께서 오시고, 교회 시대, 이게 AD 70년, 이때는 AD 30년이고요. 한 왕이 와서, 올 한 왕의 백성이, 그쵸? 회파하며 성소와, 이렇게 되죠? 왕은 올 한 왕인데, 이 온다는 뜻은 굉장히 짧은, 곧 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강론할 때 여러 구절의 사례와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 뜻을 들어가며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이란 뜻을 담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30년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70일이가 완성되는 그때를 언제로 봤다? 40년 간격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시대라고 해서 지금 이 시대를 한 1회를 기다리는,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한 1회를 기다린다? 대박기를 기다린다? 이게 좀 성경의 원리에, 성경의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죽을 준비, 순교, 환란? 환란을 기다리라? 이건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목사님 반론을 제시합니다. 네, 하십시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인내하라 그랬고 환란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성도는 이렇게 인내와 환란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서 그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이겨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아주 은혜스럽죠. 자, 그러면 그 질문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다가올 것을 미리 말씀했죠. 환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러면 적용이 나갑니까? 앞으로 올 환란. 21세기 언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다 20년도 안 남았다 그러죠. 대환란이. 자, 보십시오. 이게 계시록 2장 3장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니까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하는 자도 자신도 현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카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정보학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단체가 한국 교회를 많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카페 들어가면 난립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서 할 거 없습니다. 모든 그릇에 오염된 모든 건강하지 못한 성경에서 이탈된 모든 허탈한 이야기들 여기서 나옵니다. 혹자는 발언합니다. 목사님들이 지식이 없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뭘 모릅니까? 외국 신학을 공부하고 국내에서 신학 공부하고 다 하신 분이 목사님들인데 이 떠드는 이런 이야기들 뭘 모르겠습니까? 바이오가 어떻고 마이크로칩 어떻고 이거요 한 시간 앉으면 다 끝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뭘 모르겠습니까? 왜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유치해서 나는 겁니다. 천박해서 허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목사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니까 바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 이야기 안 한다고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허탄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올 환난을 이야기했죠. 이거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9장, 뭐 12장, 뭐 스가랴서 할 것 없이 쭉 설명하고 신약 성경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경계죠. 공고, 회개하라. 아니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다니엘서 마지막에 12장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뭐하라? 봉함하라. 뭘 봉함합니까? 그 후대 유대 백성들이 이 다니엘서 다 읽는데 뭘 봉함해요? 읽지 말라는 뜻입니까? 다니엘서 읽지 마!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 뭡니까? 다니엘서 기록된 예언의 내용들이 성취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 다니엘서 예언이 성취가 됩니까? 다른 봉함된 계시가 열려야 되겠죠? 계시록입니다. 이때 열린 겁니다. 즉 성취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봉함하라는 뜻은 성취가 안 된다는 뜻이고 성취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다시 계시가 열릴 때까지. 언제 열립니까? 사도 요한 때 계시록 요한 때 열렸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서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계시록 시대 이후로 어찌된다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취가 아직 21세기 2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아직 뭐야?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히 곧 계시록 1장 1절에 있습니다. 속히 반드시 속히 얼마나 속히를 강조했는지 반드시라고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긁듯이 말씀했습니다. 세대주의 믿는 자들 그 신앙 가르치는 강단들 정동수 모사 같은 이런데 철저한 세대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속히는 뜻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 신학대학의 교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성만 밝혀드릴게요. 이분은 계시록에 나와있는 속히가 속히는 뜻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긴박하다는 어떤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한 거지 어떤 사건의 성취가 될 때가 긴박하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모든 시대마다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뜻이다. 이러면 아주 속이타죠. 시대마다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강단들 적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장별로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리캐피출레이션이라고요. 리캐피출레이션이즘이라고 이런 게 반복주의라고 있습니다. 자신감 없는 번역이에요. 아, 해석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라. 좀 더 참아라. 인내하라. 지금도 왜냐하면 계시록 서신을 성도들이 받아 듣고 읽을 때도요. 이미 바뀌는 시작된 겁니다. 왜요? 이때가 AD 60년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90년대 기록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책에서 여기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AD 90년대라 이때 기록했다 그러면요. 내부 모순이 엄청 일어납니다. 하나만 예를 들까요? 계시록 10장 보면요.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입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이게 나라들입니다. 방언과 방언들입니다. 언어를 말하죠.
임금에게, 임금들에게 예언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지금 계시록 예언을 기록하고 보고 기록하고 있죠? 자연책을 받아 먹으라. 이게 계시록을 가리킵니다. 근데 뭐라고요? 계시록 기록이 끝나면 뭐하라고요? 다시. 계시록 기록하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후로 문자가 문서화된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체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나타난 모든 경전들, 몰몬경, 구란, 이거는 다 거짓입니다. 이건 악한적인 것들입니다. 이미 성경이 자정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시 바랍니다. 다시 연하야리라. 많은 백성들, 근동에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여기 소아시아, 헬라, 로마, 유럽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방언들 언어가 있죠. 임금들 그 나라마다 임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 요한은 계시록 기록하고 난 뒤에 많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다니고 복음 전할뿐만 아니라 장소가 특화되지 않았지만 더 위인지 아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된다고요? 다시 뭐하라고? 예언하리라. 이게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라는 게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언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AD 90년이면 요한이 나이가 80대, 90대인데 의학의 발달은 지금도 70대 못 넘기는 사람 많고 60대 못 넘기는 사람 많은데 이때 80대, 90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여행하겠습니까? 나라 드리고 임금들을 만나야 되는데요. 한 예만 들었습니다. 성경의 자정입니다. 꼭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럽니까? 제 이 책 팔아도 돈 버는 거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종말론이 빨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알려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그랬던 종말론에서 깨워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과 가정과 자손 뒤에 살아요. 신앙 공동체가 살아요.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살고요. 한국교회가 살고요. 언제까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러고 언제까지 대활란 그래서 없는 거 허상을 기다리면서 시간과 낭비를 다 하겠습니까? 시간과 정력과 돈과 그 귀한 시간들을 다 버립니까? 성도들은 영적으로 배고파 굶주러 죽어가는데 죽을 준비하라, 숨겨 준비하라, 돈 모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으라 하는 거예요. 폭넓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읽다가 뭐 이래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요? 기본 지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요. 종말 신앙은요, 오늘의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장례신앙으로 가르치죠. 그러니 뭐합니까? 오늘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당연히 환란이 다가오고 있죠. 왜요? 다니엘에서 예언됐던 사건이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언제 열렸다? 요한테 열렸다. 그리고 속히라 그랬다. 반드시라 그랬다. 그러니 코앞에 다가온 재앙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유대인들, 로마인들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그들은 보호입니다. 이 두 개가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다? 계시록이다. 자, 보십시다. 이 시대가 개입이다. 교회 시대다. 은혜 시대다. 막 이런 붙여가면서 네이밍을 했지, 네이밍? 이름 붙였다고요. 뭐라고? 은혜 시대다. 왜 지금은 이것만 은혜 시대입니까? 이건 은혜 시대 아닙니까? 이건 구약 시대는 은혜 시대 아닙니까? 다 은혜 시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교인들의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폭을 좁게 만들었어? 넓어야지. 정말 이해하시겠죠? 개입 시대가 아니다. 그럼 지금 무슨 시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대죠. 자, 저는 네이밍을 이렇게 합니다. 뜻이 확 달라졌죠? 여러분이 지금 눈이 확 띄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던진 겁니다. 그럼 이 시대가 뭐란 말입니까? 예? 1세기, 2세기부터 쭉 해서
21세기 지금까지. 그럼 무슨 시대란 말입니까? 은혜 시대 아니란 말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뜻이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나라 시대입니다. 이제 눈이 확 띌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란 말인가? 그 뜻이 아니죠? 은혜 시대 맞죠? 그러나 이 너무나 작은, 왜? 구약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구약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시대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잉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마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나라,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의 왕이 등극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종말론 신앙 건강히 가집시다. 허접스러운 종말론 신앙으로 압박하지 맙시다. 급박당하지 맙시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종말 신앙 가집시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자녀들에게 읽으라고 권하십시다. 서로 함께 토의합시다. 지금 어떤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자란 아이들에게 이런 종말 가치와 이런 정말 시대관을, 시대정신, 시대가치, 신앙가치와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얼마나 반듯하게 잘 자라겠어요? 얼마나 성숙할까? 내가 자라서 이 사회에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림을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아이들, 여기에 학문과 지식과 경력과 신앙 가치관이 생기면 그 시너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상됩니까, 여러분? 이거 가르친 것과 이제 7년 더 올라올 거야. 순결 준비해. 돈 모아둬. 예배 빠지면 큰일 나. 전산전만, 후산전만인데 휴거도 있을 거야. 휴거 없더라도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죽을 준비해야 돼. 시집 가지 마. 장가 가지 마. 앞으로 가상화폐가 나올 거야.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뺏으면 안 돼. 이게 막 급박하죠. 이런 거 듣고 자라는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 무슨 꿈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 무슨 꿈이 있냐고요? 나 하나 각자 도생해야 돼. 나 하나 살아서 아버지 경운 돌리겠다고 바닥바닥 사는 거죠. 힘들어도 왜 7년 대활란 기다리면서 무슨 이런 인생만이 있어요? 질병입니다. 질병.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0일에와 요한계시록 대비. 자, 여기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모아라, 봉함하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몇 장입니까? 봉함하지 말라 그럽니다. 열었으니. 계시가 뭡니까? 오픈이죠. 결이 맞죠. 성취된 겁니다. 자, 7일에 60일은 넘어가고요. 계시록 4장 5장. 4장은 뭐죠? 보좌죠.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5장은요? 두루마리죠. 조금 한 단계 들어가서 풀면 커버넌트 코트입니다. 언약 법정입니다.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잡았죠. 철저하게 세대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화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를, 지금 시대를 계시록 어디로 빗대고 있다? 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계시록 6장. 이 뭡니까? 6장 뭡니까? 1절, 8절. 인이죠. 인지야. 근데 이 인시대가 신약시대 지금 아직도 성취가 안 됐다. 성취가 안 됐다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21세기 우리 입장에서 읽지 말자고요.
1세기 당대 입장에서 읽자고요. 왜 우리 마음대로 읽습니까? 이 성경책을 물어봅시다. 성경책 지금 21세기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그 성경책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일시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들의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막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은혜의 날이다. 막 지금 21세기 은혜의 날입니까? 이거는 두 번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1세기 당대 성도들이 어떤 때인가 은혜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그 시대. 여러분 해석이 달라졌죠. 달라졌잖아요. 주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크고 작은 일 만날 때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시험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주의 해석과 적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직 6장이 성취가 안 됐다고요? 목사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놈, 뭐, 그렇다 칩시다. 자식부터 어떻게 해석하려 합니까? 와, 천재지변 같은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계시로 강론할 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석합니까? 13장에 가서 적그리스도 출현한다. 13장이 뭡니까? 바다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그림의 정보가 나온다. 짐승이니까 짐승 정보다. 그런 말이 여기서 나왔죠. 18절 가지고는 666 짐승의 표다. 마이크로칩 받으면 안 된다. 디지털 앞에. 마이크로칩은요, 받을 일도 없지만, 14장 보면, 14만 4천. 그리고 7장이 더 있죠. 이거 해석하면 재밌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근데, 뭡니까? 이제 휴가할 사람들을 보죠. 이거 다 성취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 이거 또 오해석이라 그럽니다. 휴가는 있을 수가 없죠. 뭐 휴고 인정 안 한다고 이거 주장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나 휴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른 자들 똑같아요. 휴고된 성도가 언제까지? 19장까지. 이거 뭐죠? 공중 혼인잔치. 14장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후 3년 반 대활란. 14장. 이게 참 과연 이런 뜻입니까? 전혀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17, 18장. 아, 17장은 음녀 심판이죠. 18장은 바벨론 심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이런 포커스가요. 음녀 바벨론에게 설교하겠지만, 뭐 그 내용도 있지만, 심판에 가야 돼요. 계시록은 재앙과 심판이다. 그리고 계시록은 또 하나는 인내와 승리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는 자들 어떤 쪽에서는 두려워할 것이고 어떤 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있을 만큼 로마와 유럽 일대를 복음화시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계시록 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예수님 오심이 예고되어 있다. 10장 없습니다. 계시록 책에 관한, 자간책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고요. 천사에 대한 아주 깊은 놀라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습니다.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책임, 이게 전승전설이나 뭐 여러 전승설 19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책임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은혜 받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다뤄야 될 이야기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온다. 그리고 20장에 가서 곡과 마곡, 백부자 심판이 있고 사망과 음부와 사단과 마귀들, 불신자들 다 불못으로 던지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정말 모든 게 다 완결되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갑니다. 왜요? 이거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고 살고, 이거 바라보고 살고, 이거 바라보고 살고, 이거 바라보고 살고,
이거 바라보고 살고, 이거 바라보고 살고, 이거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이 나라 바라보고. 지금 뭐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 나라, 그는 왕이시요.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일생이 되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왕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7년대 올라 이게 견논질할 여유가 없죠. 왜요? 정말 이 교제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할 일이 많고 감사하고 청직의 일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이런데 이따위 견논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가 많이 빠지는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기가 좀 빠졌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목사였습니다.